네, 2022년 요식업자 위생교육에 참가하였습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라. 네, 오늘의 친절교육 강사님의 허락을 맡고 공유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경험한 것들을 제 삶 속에서 실천했어요. 실천하다 보니까 즐거움이 생겨요. 그걸로 인해서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나는 듣고 읽는다. 나는 쓰고 기억한다. 나는 행하고 이해한다. 행위 바탕에 이들에게 어떤 피드백이 나오잖아요. 엄마 음식이 맛있어 보여 라는 피드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실천을 나는 거예요. 다음 또 음식할 때 이런 정성을 가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대표님들에게 오늘 이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읽어주실래요? 시작! 친절을 실천하라. 친절을 실천하라. 우리 해년마다 친절 교육 받은 뭐예요? 내 얼굴에 미소가 없는데, 내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는데, 내가 음식을 탁자에 놓을 때 툭 내려놔버렸는데. 교육은요, 실천입니다. 자, 보았다가 있고요, 배웠다가 있대요. 보았다는 오늘 앞 화면을 열심히 보신 거예요. 김봉경 강사를 보신 거예요. 배웠다는요, 내 삶 속에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배웠다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혹은 사회에서 보았다 하시길 바랍니까? 배웠다 하시길 바랍니까? 오, 좋아요. 그럼 나는 오늘 보았다 하실 거예요? 배웠다 하실 거예요? 배웠다 하실 분 박수 두 번 시작! 와우, 다 박수 두 번 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자, 교육은 실천입니다. 웃은 강의 열심히 듣고 안 웃으면 뭐예요? 그 시간 버린 거예요. 칭찬 교육이 열심히 듣고 칭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 버린 거예요. 친절 교육이 열심히 듣고 사업장에 가서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힘든 표정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고객이 안 온다니까요. 그 표정을 보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친절한 서비스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오전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출근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직원에게, 내가 다루는 직기에게, 우리 업장에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요. 근데 내가 행복하면 그 행복한 마음으로 다 출근해요. 그 행복한 마음이 우리 업장에 바이러스처럼 퍼져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대표님들 사업장을 이제 시작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주 오랜 기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음식 장사 힘들다는 말 들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80살에 음식점을 그만두셨어요. 한 50여 년 정도를 요식업을 하셨거든요. 저 엄마의 힘든 모습을 다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재료 준비하시고 또 고객분들이 술을 드시면 그냥 얌전하게 안 드시잖아요. 별 진상 고객도 다 오시고 외상한다고 하시면서 그 돈도 떼이시고 별의별 꼴을 다 봤거든요. 그동안 이 사업장 우리 운영하시면서 우리 대표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으셔요. 오늘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볼게요. 자, 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비벼주세요. 공을 잘 들어야 돼, 공을. 자, 손 비벼서 자, 1분 1초도 쉬지 않고 내 왼쪽 가슴에서 띄워주는 심장에 손을 한번 대볼까요? 심장에? 네, 음악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심장 손을 대시고 문장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놀라고 화난 나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가슴이 아프도록 슬펐던 내 마음을 위로합니다. 두근두근 뛰었던 불안한 내 마음을 위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에다 손을 한번 대실까요? 머리. 자, 시작! 화가 나서 열이 오르고 아팠던 내 머리를 위로합니다. 걱정 때문에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던 내 머리를 위로합니다. 자, 이번엔 뺨 한번 토닥토닥토닥 읽어주세요. 시작! 화가 나서 열이 올라 맑아지던 내 얼굴을 위로합니다. 슬퍼서 웃음이 나오지 않는 구조적인 내 얼굴을 위로합니다. 눈에다 살짝 얹으시고 시작!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던 내 눈을 위로합니다.
양손을 한번 잡으시고 자 시작. 화날 때마다 구름을 떨며 힘이 들어가던 내 손을 위로합니다. 불안할 때마다 차가워지는 손끝을 위로합니다. 자 이번에 나를 한번 안아주세요. 자 가족이 알아줄 것 같았는데 내 마음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들 있잖아. 자 이런 나를 내가 위로해 주셔야 돼요. 내가 나를 격려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세상 다 아는 날까지 나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아낌없이 사랑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해요. 내가 리더가 행복해야 직원들이 행복한 거예요. 자, 이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몇 가지의 친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작은 비행기 회사에서요 직원을 뽑는데요.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직원을 뽑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단서를 달았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미소를 잘 짓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줄 아는 다정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런 직원을 뽑아놓으니까 고객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은 고객들이 커다란 비행기 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회사를 이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엄청 올라온 거예요. 그 매출은 직원이 혼자 독식하지 않고 또 직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쉽게 그만두지 않고 장기 근속을 하면서 예, 계속 성장할 수 있었어요. 자, 이 네 가지 조건에 딱 나랑 맞아 떨어진다. 손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어우, 좋아요. 두부밖에 안 계셔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세요? 한 세 가지. 와우, 우리 뒤에 계신. 자, 한 두. 출근하실 때 직원분들이 와 있어요.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그 직원분도 같이 웃어줄 거예요. 이게 바로 거울의 효과라는 거죠. 내가 사장이니까 그냥 어깨 완전 차고 흥엄하게 출근하면 그 직원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자, 사장님이 친절하잖아요. 직원분들이 너무너무 같이 친절해요. 사장님이요 친절하지 않잖아요. 직원분도 똑같이 해요. 이거 따라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동남아가 아니니까 동네에 남아있는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니까 내 표정에 어른으로 살아야 돼요. 내 표정에 어른으로. 표정을 철저히 숨기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되지 않은 사람이다. 웃어라. 표정 관리로 상대를 속여라. 이것이야말로 어른으로 살아가는 생존법입니다. 대표님들로 살아가는 생존법입니다. 자, 첫 이미지 3초. 자, 낯선 곳을 걸어가는데요. 길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걸어와. 그런데 세 사람이 걸어오는데 두 사람은 무표정이고 한 사람은 밝은 표정이에요. 사람은 누구에게 갈까요? 밝은 표정을 지은 사람. 왜? 저 사람은 왠지 내가 물어보면 잘 알려줄 것 같거든요. 자, 이게 심리학의 용어인데요. 암묵적 인격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 미소 지은 사람은 왠지 좋은 사람일 것 같다 라고 느끼는 감정이 돼요. 자, 우리 대표님들이 웃고 계시면 왠지 이곳에 음식은 더 맛있을 것 같다 라고 사람은 느낀다는 거죠. 표정이 어두우면 아, 우리 다른 데 가버릴까? 내 돈 내고 내가 대접받고 음식 먹고 싶은데 저 대표님이 너무 표정을 어둡게 하고 있어. 우리 나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우리는요 아주 잘생긴 사람 조각까지 미남상, 미녀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웃는 상,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 상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 질문 드릴게요. 자, 오늘 이 교육을 다 듣고 1번 하시겠습니까? 2번 하시겠습니까? 2번. 오, 좋아요. 자, 오늘 집에 가실 때 1번 하고 가실래요? 2번 하고 가실래요? 2번. 오, 좋아요. 내일 출근하실 때 1번 하실 거예요? 2번 하실 거예요? 2번. 2번 좋아요. 2번 하실 분 박수 두 번 시작. 오, 아까보다 박수가 더 많아졌어요. 좋습니다. 설마 지금도 우리 중에 이런 분 안 계시겠죠? 남들 웃을 때는 뭐 해야 돼요? 함께 웃어야 돼요. 함께 웃어야 돼요.
좋아 웃고 났는데 혼자 이러고 있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우리 팬분들 또한 손님들을 가려받고 싶을 거예요. 웃고 있는 사람, 웃고 있는 고객이 왔으면 좋겠지. 이렇게 찡찡한 얼굴이 왔으면 오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자, 저희 자녀들이 결혼 장례미가 돼서 며느리감이라고 데리고 왔어요. 요런 표정을 짓고 있는 며느리감 데리고 왔어. 마음에 들까 안 들까? 그래요. 안 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웃지 않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음악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와요. 자, 글이 나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멀어지나 봐. 웃음은요, 성공과 비례하대요. 성공은 인간관계와 비례해요. 모든 돈과 괴는 사람이 가져다 준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모여들면 우리 대표님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가로에 들어갈 말 뭘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맞추시는 분께 선물 드릴게요. 가로에 들어갈 말? 네? 큰 소리로. 자, 손 들고. 어? 우리 대표님. 까만 마스크 쓰신 우리 대표님. 네. 오, 잘생기셨어요. 네. 뭘까요? 네, 좋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박수! 네? 정답은요? 아직 이게 5억 1등이 안 나왔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받으신 분들 중에 누군가가 5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5억이 당첨이 되시면 지금 하시는 일 하셔요, 안 하셔요? 아우, 좋아요.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에요. 박수! 네. 자, 인사 잘하는 사람 중에 불친절한 사람은 없고요. 친절한 사람 중에 인사 못하는 사람은 없대요. 고객들이 왔는지 갔는지 하지 마시고 들어오실 때 밝은 표정을 지면서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런 것 좀 해주세요. 그 말에 또 고객이 발걸음을 잡거든요. 자, 평상시에 그런 말 잘 하신가요? 어디 잘 하시나 제가 들어보면 알아요. 음성을 들으면 저는 그분의 심리적인 상황을 잘 압니다. 자, 손님이 왔어요. 자,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 소리 작아요. 우리 대표님들 하시는 일을 다른 분들한테 양보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일하면서 고생하면서 매출도 못 일으키고 힘들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일을 차라리 양보해주는 게 나아요. 나는 차라리 내 적성에 맞는 걸 찾는 게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입으로는 말에 향기가 있어야 돼요. 향기로운 말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멋진 음악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낭독해드리면 좋은데 요거 하나 읽어드리면서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선생님들, 우리 대표님들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시작!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일을 그만두시면서 내가 몸만 더 건강하면 100살까지라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대표님들은 건강이 허락되셨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잖아요. 눈이 보이시잖아요. 걸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잡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일을 신바람나게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에게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내일 더 좋은 날이 기다릴 거야 라면서 자신을 응원해 주세요. 그 응원이 하루하루 쌓여서 우리 대표님들에게 엄청난 파워를 가져다 주고라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강의 여러 시간 듣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신 자신을 위해서 박수! 네, 가슴 뜨겁게 강의해 주신 김문경 강사님 감사합니다.